이거 너 거야? 그거 멤버분들 아, 멤버들 거지, 그지? 뭐지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? 아 어, 아니네. 이거 잠깐만. 맞게 되는 건가? 아 맞게 되는 것 같다. 지금 사람들 들어온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하이. 많이들 놀러 와보세요, 빨리. 내가 이거 되게 그 전에 옛날에 해보던 거랑 비슷하네. 또 재밌는 거 없나? 뭐야? 어서 오시게 돼. 반가워요.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위버스 라이브구나. 이 창구가 얼른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.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니? 지금 머리 안 말린 중딩처럼 하고 화보가 있어서 뭐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. 촬영 가는 중. 밥 먹었어요. 오늘 비가 많이 오네. Please don't cut 뭐야? Don't cut your hair. Don't cut your hair을 큐트로 봐가지고. 네, 화분은 혼자 가고 있어요. 비 많이 오네. 다들 우산 챙겼나? 난 나와서 알았어. 비가 오는 줄 몰랐다가 제 머리가 비 맞아서 다 젖은 거예요. 아, 비를 다 맞아 버렸네. 는 거짓말이고. 얼굴 보니까 좋다. 밥 저 육사시미 그리고 비빔밥이요. 이렇게 먹었습니다. 아침에 좀 런닝 좀 뛰고 그러고 밥 먹고 씻고 그러고 나왔어요. 육사시미가 왜 술안주예요? 아침 식사지 딱. 요즘도 1일 1식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4시 이후에 안 먹는 것 같아요. 1일 1식? 거의 1일 1식? 거의 일주일 있으면 5일 정도 1일 1식 하고 뭐 이틀 정도는 한 4시간 안에 두 끼 정도? 한 끼 먹고 2시간, 3시간 있다 또 한 끼 먹고 끝! 그런 식이에요. 배 터지게 먹으라고요? 진짜 밥도 밥인데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요. 제가 볼 때 그 영양제라는 건 정말 그 보충 필수, 꼭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보충해 주니까. Oh, you guys so adorable. 'You look so good and great. Good and great.
미안. 하치산이 그대. 어, 어이구야. 아니, 이 환절기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, 아직까지 여름 같은 이 날씨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게 분명히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선선해질 걸 했던 것 같은데, 또 비가 오면 선선해질 거로 하겠죠. 하지만 계속 최고 기온 30도를 찍고 있는 우리나라 날씨 정말 많이 덥네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 색깔, 이거는 화보래 앨범 자켓 촬영하려고 한 색깔이었고, 이제 곧 다시 또 바꿀 것 같아요. 이 색깔보단 좀 다른 색깔을 더 하고 싶어서. 민호 형은 더운 날씨로 너무 좋아한다. 그래놓고 집에서 에어컨이랑 선풍기 빵빵 틀고 있던데. 근데 확실히 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연생 때부터 그랬어요. 여름이 좋대요. 제 친구가 저보고 루시퍼 때 같다고 하더라고요. 머리 이렇게 색깔을 하고 좀 기르니까 지금 머리 많이 자랐거든.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좀 많이 자랐어. 기르고 있어요 일단.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오늘 하는 날이에요.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무빙이라는 드라마인데 많이 시청해주세요. 갑자기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요. 그리고 그 손도 게스트라고, 아, 난 몰랐어요.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드라마가 있는 줄. 손도 게스트라는 스릴러 이제 공포 드라마인데, 오, 퀄리티 너무 좋더라고요.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제 인생의 드라마죠. 그리고 또 내가 보는 드라마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최근에 더글로리 한 번 더 봤고, 이게 뭐 있지?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막 드라마보다는 사실 영화를 진짜 많이 봐요. 하루에 하나씩 영화는 거의 보니까. 아, 수우파 어제 봤지. 저 수우파 재밌게 봐요. 수우파 2. 아, 네, 저 어제 보면서 울 뻔했는데, 그 이 뭐랄까, 그 어떻게 보면 경쟁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도 해봤는데,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에서 생겨나는 경험과 그 유대랑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. 그건 정말 근데 보는데 뭔가 마음이 짠했어요.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. 그리고 그렇습니다. 오펜하이머. 오펜하이머, they were so amazing, but science 과학자들, scientist, very very I don't know. 오늘의 TMI? 아, 나 육회 아까 남은 거 싸갖고 왔어요. 나눠주고 싶네. 근데 아쉽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먹을게요. 어? 아마 제가 올해 안에 콘서트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솔로 콘서트. 근데 뭐 하긴 할 건데, 사실 대관에 있어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서 좀 대관 장소를 바꾸게 됐는데, 아, 무려 어마무시하게 너무 커져버렸어요 대관 장소가. 그래서 아, 이거 좀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하면서도 되게 설레기도 하고 하는데, 그래서
부디 꼭 많이 와주시길 바랄게요. 좋은 공연, 정말 내 인생 모든 걸 바쳐서 내 총 집합과 우리 상훈 연출가와 좋은 거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진짜 정말 큰데 대신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연출도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걸, 아주 획기적인 걸,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걸 처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. 그건 내가 장담해. 그리고 베기진스 챌린지 해주세요. 제가 연습실에서 최근에 텐을 되게 자주 봐요. 텐이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앨범 준비하랴 뭐 하랴 이제 연습실 갈 일이 많은데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텐, 윤호 형 이제 이렇게 자주 보는데 텐이랑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했고 백이진 야 텐아 너무 잘하더라 그 백이진 하면서 그 나레이션 한 챌린지도 봤다면서 얘기하면서 장난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. 아 나중에 야 다음에 만나면 같이 챌린지 하자 이러면서 너가 저번에 나 도와줬으니까 나도 할게 하면서 좋아요 막 이랬었어요. 백이진 좋죠. 백이진 근데 그 백이진 그 효연 누나가 한 챌린지도 봤거든요. 효연 누나는 역시 짱이야 짱. 그 백이진 보면서 저렇게 저런 느낌으로 치면 멋있겠다 상상했던 모습을 효연 누나 그대로 역시 구현해버리던데 너무 잘하더라. 뭐 내가 누군가를 품평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리고 아무튼 또 뭐 있죠? 아 라이즈 알죠? 라이즈 새로 효연 누나가 또 장명해줬잖아요. 리자드로 그것도 알고 있어요. 우리 신인 친구들 라이즈 아 너무 멋진 친구들이더라고요. 화이팅. 나는 리자드나 잡으러 가야지. 진짜 웃긴 게 위대한 쇼맨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. 혹시 그 영화 아세요? 위대한 쇼맨? 되게 인상 깊더라. 위대한 쇼맨 인생 영화야. 이제 슬슬 도착할 것 같은데 완전 여기 근처 대박이다. 제가 옛날에 살던 곳에서 촬영을 해요. 이거 테스트였는데 잘 되는가 모르겠네. 이거 댓글 제가 알기로 99%가 AI로 알고 있는데 장난이고 즐거웠어요. 이제 이걸로 자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사실 이걸 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어제 2시에 개설됐나? 맞지? 그 개설 될 때 제가 1등 처음으로 딱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요. 우리 범키키키 범키범씨한테 졌네. 그럼 나는 물량을 한번 찍어 눌러봐야겠다. 이것도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건가? 그죠? 아 점심시간이었구나. 식사 맛있게 하시고 커피 막 이런 거 딱 마시고 원래 점심 먹고 나면 그렇게 졸리잖아요. 화이팅요. 이제 또 비 오고 이러니까 더 뭔가 축축 처질 수도 있겠다. 원래 비 오면 처지니까.
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이제 도착을 해서 얼른 또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만나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땡큐. 즐거운 하루 보내고 아프지 말고 자주 보자. 안녕. 또 만나요. 바이바이.